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날이 첫째 날이면 첫째 날. 아멘. 바로 마리아 뱃속에 천사가 너는 성령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아멘. 바로 마리아 뱃속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 속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요. 아멘요.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세 가지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뭐냐?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세 가지를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예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이 망령된 행실 끊고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 예수가 오면. 예수가 오면.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세 가지를 이기는 능력이 생겨나요. 그러면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뭐예요? 바로 이 혼돈 공허감이 그를 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데 바로 혼돈 공허감이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이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세요. 그러니까 빛이 오기 전에는 이 빛이 오기 전에 참빛 되신 예수와 우리 속에 오시기 전에는 뭐가요?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이 혼돈 공허감이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다 답이 있어요. 복음의 문제가 해결하는 답이 있다고. 그래서 이 혼돈 공허감 이세 가지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딱 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살인 충동을 일으키고, 이놈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나 주 예수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이세 가지를 이기는 능력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요?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을 받아요. 천국 백성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세 가지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예수가. 이세 가지는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이 권세고. 그래서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이 끊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 예수, 예수. 그러니까 첫째 날이 와야 이세 가지를 이긴다는 거예요. 첫째 날이 오지 않는 사람이 이세 가지가 딱 틀어지고 있어요. 딱 틀어지고. 그러면 혼돈은 뭐냐? 혼돈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혼돈은 무질서예요. 무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질서의 다른 말이 혼돈이에요. 아이고 혼란스럽네. 아이고 혼돈해라. 이거 말하잖아요. 혼란. 막 질서가. 혼돈 무질서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혼돈을 이기게 하실 때, 이것을 물리칠 때, 우리 속에서 빼낼 때 어떻게 하냐? 이 혼돈이 무질서인데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뭐예요?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를 세워서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질서. 그래서 우리가 혼돈공의 흑암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되느냐? 질서 위에서 해야 돼. 질서 위에. 아멘요. 질서 위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혼돈은요, 이거는, 이 혼돈 이것은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마귀 속성이에요. 마귀는 완전 무질서예요, 무질서. 하나님은 질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서는 3대 질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질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질서.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질서. 아멘. 질서요, 질서. 이게 지금 제일 잘된게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그런데 요즘에는요, 군대가요, 하극상이 막 일어나요. 하극상.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3대 질서를 우리 속에 세워서 이 혼돈을 이기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없을 때는요, 우리가 그냥 막가파야, 막가파. 그런데, 첫째 날 딱 예수가 오면요, 딱 우리를 질서 위에 세워요. 그러니까 또 질서 위에 서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요, 첫째 날이 지금 시원치 않은 거야. 내가 그러잖아요.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조직 강의할 때, 하나님이 영적 싸움, 가나안을 점령하고 우리가 결국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예루살렘이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째가 조직하라야 조직하라. 생명의 나음의 조직을 만들어라. 두 번째가 그 생명의 조직이 된 사람들은 싸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 주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줘요. 왜? 싸움을 하려면 탱크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기름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오. 폭탄을 줘야 될거 아니오. 무기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공급하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조직의 목적은 예루살렘이야. 가나안이란 말이야. 가나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조직을 했느냐? 가나안 정복이라고. 가나안 정복.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사조직을 만들지 말아요. 사조직. 이건 사조직은요, 원래 원수마귀 사단이가 만든 조직이 사조직이에요. 원래 이 원수마귀 사단이는요, 원래가 하늘의 찬양을 맡은 찬양 대장이요. 루시엘, 미카엘은 군대 장관이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최신부 장관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요, 교육부 장관이라고, 문교부 장관이 옛날에 음악의 대장이라 미카엘이가.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놨더니요, 딱 사조직을 만든 거야. 누가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침을 받는 거야, 내 침을. 절대 사조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사조직은. 우리 봐요. 사조직 안 만들잖아요. 없어 털어봐야. 여러분이 보다시피 내가 뭔 사조직이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도 몇 마리 안 되고. 눈치 봐가지고 살살 빼내가지고, 우리 조직을.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날아가 버리는 거야. 날아가 버려. 날아가 버린다고. 그런데 이게 영의 질서를 모르는 거야. 영의 질서를. 응? 영의 질서를 모르는 거야. 죽어요. 그거 죽어. 아이고. 주댕이가요, 벌어졌다고 그냥 막 말해도 뭐 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참네. 아, 난 참네가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은 겁대가리가 없어. 겁대가리가. 영의 질서, 영의 질서. 교회 오면요, 딱 질서 있어야 돼요. 딱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 견해 없어요. 우리는요, 이걸 다 잡아놓고도 다 그 얘기 해놓고 가서 김종대 목사님 가서 컨펌 받으러 가세요. 그거 필요 없어. 하지 마. 그럼 딱 안 해요. 딱 내리나 버려요. 참 그 양반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보는 한은요, 정말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에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막 설교는 팍팍팍 못해도요. 훌륭한 인품을 가졌어요. 맨날 나보고 설교는 목사님이 다 해. 나보고 맨날 그래. 본인은 섬기는 걸 좋아해. 섬기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참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에 가든지요, 질서요, 질서. 야, 내가 여기 천국, 지금 내 밑으로요, 총괄팀장이 20명에다가 254명의 실행위원장들에다가 3,518거 자유대표에다가 거기다 12명 임원직까지 하면요, 4만 4천 얼마가 돼요. 이 조직이 방대한 조직입니다. 방대한 조직. 지금 이제 실행위원장 교육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 한다고.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걸 지금 이제 실무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실무교육하는데. 내가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요, 이기 실행위원장들 다 세우면서 면담을 하고 강조를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거든. 아이고, 참 건방지가요. 하늘을 찔러. 일개 집사가 말이야, 건방지게. 실행위원장 시켜놨더니, 별 발광을 다 떨고 댕기다가, 해임동의 했더니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국장이고, 아니 총괄이고 국장이고 대표고 필요 없어. 나는 정강훈 목사한테 가서 얘기. 에이그 참 무슨 세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말이야. 도대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첫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모르냐 이거야 이거를 어? 질서도 모르고 말이야. 질서도 모르고. 우리는요 목사님이 딱 전화해서 이거 해 이거 해 알았지 이거 해 그러면 이유가 없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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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섯 번 알겠습니다 딱 하고 그걸로 끝이요. 아 그런데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딱 해요. 그리고 해내잖아요. 해내 어? 금요일날도요 목요일날 어? 잠이 들어가지고 3시 15분인가 일어나가지고 잠이 깼어요. 잠이 깨가지고 이야 오늘 교육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주여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공지를 또 3시 17분에 내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총괄팀장 공지방에다 올렸더니 세상에요 3시 반에 내 하고 답한 사람도 있더라고. 총괄이 그 사람도 근심 걱정이었대. 왜냐면 이거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요 다 저 강원도 같은 데는 완전히 지금요 그 수확철이잖아. 3분의 1 타작도 못하니까 본인도 걱정이 돼가지고 어? 이거 정강훈 목사님한테 가서 대가리 박는 거는 둘째치고 국장한테 또 깨질 걸 생각하니까 본인도 걱정이 태산 같았는가 봐. 3시 반에 내야 되라니까. 그래갖고 밤을 홀딱 샜어요. 보세요 우리 봐요. 우리 해내잖아요 해내. 이유를 불문 없어. 그렇다고 좋은 일 좋은 소리 된 줄 아세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또 목사님이 선거법 위반 그 저기가 나와가지고 200만 원 벌금 나왔잖아 그날. 얼굴이 완전히요 그냥. 우리 목사님도 성질이 나면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얼굴에 못 감춰.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해. 성질 나면 대답 안 해 원래요. 기분이 좀 할렐루야 막 그러거든. 기분 딱 안 해. 다른 거 필요 없어. 빨리 천만 명 조직해. 천만 명.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파라솔을 필까요? 그랬더니 파라솔이 됐든 뭘 했든 빨리 이유가 불문 없어. 저 자유마을 카드 천만 개 만들라고. 알겠습니다. 딱 그걸로 끝이요. 이제 그거 만들어야 돼 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요 어디 가든 마찬가지예요. 질서요 질서. 아이 내가 맹꽁인 줄 알아요? 아이고 참네. 잘 들어. 내가 질서 위에서야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내 질서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의 질서 앞에 딱 서야 자녀들이 여러분 질서를 쏙 들어와요. 이거는 흐름이에요. 영은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절대 내가 거역하는 이 거역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자녀들도 거역해버려. 거역한다고. 내가 이제 순리라는 말을 잘하는데 원래 나는요 머리를 이렇게 뒤로 빗는 습관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키가 적어서 젊었을 때는 컴플렉스가 있어. 컴플렉스 키가 작아가지고 70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여자들처럼 머리에다 후가시를 줘서 이렇게 이제 뒤로 이렇게 좀 그럼 머리가 좀 떠서 키가 좀 더 크게 보이거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미용실에 갔더니요 선생님. 선생님은 머리를 뒤로 빗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머리가 요렇게 나는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앞으로 요렇게. 근데 자꾸 뒤로 빗으니까 얘가 어때요? 머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주인이 가라 그러니까 머리가 떠 있는 거야 중간에. 뻥 떠 있어 맨날.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요즘에 머리 빗을 빗질하면서 뭐래? 네 맘대로 해라 자식아. 뒤로 빗어보니까 안 가려고 그래 얘가. 뻥 떠 있어. 얘는 앞으로 오려고 나는 뒤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빗으면서 알았어 네 맘대로 해요. 나는 머리한테까지도 요즘에 이제 굴복해. 머리카락 때문에. 아, 나 참 내가 말이야. 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가정의 질서예요. 가정의 질서. 자녀들도요. 딱 질서의 질서라고. 질서의. 질서의. 가정에도요. 자녀들이 질서의 부모의 질서 앞에 딱 서는 놈이 복을 받아요. 이해되셨어요? 딱 세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압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질서 앞에 서면 그 남의 것은 다음 나머지 것은 차츰차츰이에요. 차츰차츰. 절대 여러분 매로 두들겨 팬다고 막 주먹질하고 폭행한다고 해서 애들이 굴복할 것 같지 안 굴복해요. 애들은 튕겨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질서 앞에 딱 서란 말이에요. 영의 질서. 딱 그러면요. 나머지 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대 관계에서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 원리가 똑같대. 3대 관계,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3대 관계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관계 바로 되고 물질관계가 바로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면 나머지가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면요. 마귀 질서 앞에 서는 거예요. 마귀 질서는 혼돈이 혼돈. 혼돈이라고. 혼돈이야. 참. 우리는 맨날 뭐 좋은 소리만 듣고 사는 줄 알아요. 톡탁 그러면 대처! 이래 그따 그래. 평택에도 그냥 그렇게 그냥 애를 싸고 사람 모아놨더니 조금 모아놨다고 불러가지고 대통 깨졌어요. 대통.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의 가슴을 우리가 이해하니까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공유하셨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 그냥 삐쭉삐쭉 조금만 하면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떨 때는 그래요. 어쩔 때는 나도 이제 목회가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목회를 온전히 중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하는데요. 아이 그런 생각할 때마다 일이 더 많아져. 자꾸 못 돌아가게 만들어져.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루어하신 게 뭐냐. 이것도 목회다. 이것도 목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참, 이거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아무나 못해. 세상에요. 응? 우리 최반성 목사님이 그래. 제가 전북의 총괄팀장님이. 목사님. 나는 이 전라북도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국장님은 그 힘이 대단하십니다. 나는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도 그 부분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목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뭐 이익이 창출이 되고 뭐 수입이 창출되고 그래서는 게 아니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질서에 굳고 있으란 말이에요. 굳건히. 아멘요. 아멘. 한번 따라 영의 질서.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그 창광교회 이병규 목사님. 그 고신 측에서 나온 창광교회 이병규 목사님인데 서울의 창광교회 아주 보수입니다.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요. 그분이 우리를 나는 몇 번 그 은혜를 받으러 가봤어요. 저기 경기도 강주에 가면 계약신학교라고 있어. 계약신학교. 근데 거기를 그 창광교회에서 만들었어요. 후배 양성으로. 이북에서 내려온 분인데. 다른 거 간단해요. 뭐 주석을 많이 쓰고 이병규 목사님도 주석을 다 썼다고. 응? 그런데요.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오라면 가보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북한 말로 이병규 목사님. 이야. 보세요. 신앙이 그거라니까. 다른 거 아니요. 신앙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요. 자기 생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내려놓은 놈이 누구냐. 사울 왕이야. 사무엘은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갔어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해버리잖아요. 지가 제사를 지내버려. 왜? 자기 오를 대로 하는 거야. 자기 오를 때. 아니 제사 안 지낸 것보다 제사 지낸 게 낫다. 이게 사울의 생각이요. 그게 틀린 거야. 그게 틀린 거라고. 응? 그게 틀리라고. 영의 질서 앞에 딱 서야 돼. 질서 앞에 서야 돼. 그런 교회가요. 원수막이 사단이가 못 들어와. 응? 우리가 여기에 딱 서지 못하면요. 망생각 가지고 놀아버려. 교회 커? 아이고. 유럽의 교회가 적어서 무너진 줄 아세요? 유럽의 교회가? 아니요.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요. 막 그냥 역사나 따랐던 유럽의 교회가 이 헤겔의 철학이 딱 왔어. 독일의 헤겔의 철학이 딱 나타났어. 하나님이 아니여. 사람이여.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딱 끌고 내려온 게 헤겔 철학이여. 그래서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뭐가 일어나? 문외부흥이 일어나. 문외부흥이. 인간 중심의 문외운동이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나타나는 거야. 참.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지금 다 전멸이야, 전멸. 전멸이라고. 지금요, 그렇게 기독교 국가 대단한, 완전 100% 기독교 국가인 스웨덴이 이미 동성애 허용 다 됐고요. 막 무너져요. 미국? 아이고. 미국은요, 지금 거대한 고목입니다. 소금 푹푹 써가는 고목이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그 청교도 신앙의 뿌리 때문에 미국을 붙잡고 있어. 세계 질서 때문에.
복음이 없으면 끝나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앞에 다 서야 돼. 한번 따라해. 영의 질서. 아, 영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의 질서.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의 질서란 말이에요. 국가와 사회도요,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질서. 질서. 나는 지금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 극동아시아 한반도, 그나마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완전히요, 이거는 복음의 전멸인데, 그래도 한국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자유대한민국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가 이승만의 은혜예요. 이승만. 이승만의 건국 4대 정신 가운데요. 기독교 입국론이잖아요. 기독교 입국론. 야, 그러니 그 시대에요. 어느 목사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천재야, 천재야, 이승만이가. 근데 저 좌파 새끼들이 말이야. 어? 참. 이승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김구를 두각을 시켜가지고 짓밟는 거야. 근본을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없는 나라는요. 망하게 돼 있어요. 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이승만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역대 장로들도요. 어? 김영삼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도 장로님들 됐지만 가장 역대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르게 했던 분이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민족,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셔서 쏟아지는 이 산사태를 잠시 중단시켰던 하나님, 기도도 이렇게 해야 돼요. 산사태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잠깐 딱 막은 게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우리는 김건희를 미워하면 안 돼요. 일부러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다니까. 아니 오빠란 말이 그렇게 나쁜 말입니까? 철없는 우리 오빠를 좀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에 이 개인 사적인 카톡을 다 까발리는 놈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놈 나라가요. 그리고요. 저쪽에는 오만 비리가 지금 다 터져 있어요. 저쪽에서는 버저기를 다 쏴. 막 터지면 싸고 터지면 싸고 터지면 다른 걸로 터뜨리고 또 터지면 또 다른 걸로 터뜨리고 계속 이 언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돌대가리들은요. 엥 해가지고요.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저 한동훈이 저 하는 거 꼬라지 좀 보세요. 저런 인간들을 믿고 우리가요. 28번을 했냔 말이에요. 28번. 아이고. 아유 정말 참. 시거 28번 4월 10일 날 28번 외쳐줬더니 말이야. 4월 10일까지. 예? 한국놈도 아니고 말이야. 이상한 놈이 하나 말이야. 나타나가지고 국민의힘. 어? 고발한다고 말이야. 그랬더니요. 수원해줘. 제일 큰 교회 말이야. 거기 권사들은 말이야. 어? 28번 아니라고.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민족을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김건희 여사도 언제 교육받고 대통령 부인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보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대통령 부인이 돼갖고 좀 철이 없고 분별력도 좀 없지만 애도 안 나봤어요. 분별력도 없겠지. 맨날 강아지나 쭉쭉 빨고 앉았으니 뭐 분별력이 있겠어요. 내가 그러잖아. 여자들은 무조건 애를 낳아야 돼. 그래야 철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그래도 그분들을 지켜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임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불의하고 악과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의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는 침대에서 막 몸부림치면서요. 우리 애새끼들은 제일 늦게 기도해. 어쩔 때는 우리 애새끼들은 기도를 잊어버리고 가. 침대에서 막 발버둥 치다가 어디까지 흘러내려가냐. 수원사랑절까지 기도 다 하고 나서 잠이 들어 보면 우리 애새끼들 잊어버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침대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요. 질서입니다. 질서.